자 감독님 큐 오면은 저희 바로 갈게요. 아 저희 멘트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. 제가 소개하면 음악 주시면 됩니다. 저희 많이 혼란스러운데요. 예? 많이 혼란스럽다고. 예 지금 소개가 다시 끊었다가 오늘 또 예. 지금 약간 휴일이고 그래서 네. 예, 여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, 네. 저희들은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거든요. 있는 그대로 저희는 그 뭔가 꾸미지 않은 그래서 네 유퀴즈 첫 초대 가수야. 저 하울링 좀만 넣어주시면 자,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조금만 아, 시간이 아, 없어 지금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아니 남창희 씨 볼륨만 좀 올려주세요 됐어 됐어 네, 볼륨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됐어 네. 볼륨은 집에서 TV로 정말... 키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네 네. 예. 혹시 이니어도 없습니까? 예? 이니어 이니어요? 이니어. 아니 괜찮습니다 없어요 됐어요 됐어요 없이 있으면 오히려 신경 쓰여요? 예 네. 그냥 없이 네. 음악 네.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. 자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유퀴즈를 아껴주시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희 그 유퀴즈 역사상 첫 번째 연예인 PPL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그 PPL 이곳 신림동 관악산 공원 앞에서 첫 번째 연예인 PPL 조남지대가 부릅니다. 거지야. 정말 헤어질 줄 몰랐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평소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발 가르쳐줄래 언젠가 둘이 갔던 그 포장마차에 왔어 그저 또 한 잔 두 잔 술자리에 추억을 마신다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다 미치게 네가 또 보고 싶다 더 이상 두 번 다신 볼 수 없게 했지 이제와 후회 너는 정말 바보야 yeah! 나 같은 남자를 몰라 너는 몰라 사랑 찾아서 떠나가지만 내가 진짜 잘할게 제발 돌아와주라 감사드립니다. 자 우리 그룹 조남지대였습니다. 두 분이 또 라이브로 아침 9시 정확하게 39분에 라이브를 끝을 냈고요. 두 분이 라이브로 네.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. 노래를 부르실 때 우리 또 뒤에 계신 두 분께서도 네, 네. 굉장히 진중하게 네, 네. 서로의 이야기를 아니 노래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아 노래를 좀 들어보셨습니까? 네. 오늘 저 등산 가시는 건가요? 예 오늘 또 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예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아유 고맙습니다. 예예. 예. 네, 자 이러시죠. 어 예. 그래도 생각보다... 아직까지 네. 네, 네. 예 아직까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네. 조남지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반응은 없지만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네. 네. 네, 조남지대 네. 우리 또 남창희 씨 네. 애장품은 가지고 나오셨어요? 갖고 나왔습니다. 저는. 예 어떤 애장품인지 좀 예. 네. 이게 뭐? 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는군요. 아 근데 이거 네. 이거. 애작품을 네. 너무 많이 갖고 오셨는데. 아니, 제게 섞겠습니다. 저도 오늘 조남지대로 같이 갖고 왔거든요. 아, 근데 네네. 이게 좀 그 이 정도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. 잘 어울리시. 이거 근데 택도 안 떴네요. 새겁니다. 새 겁니다. 아, 이거 오, 괜찮다. 그래요? 잘 어울려요. 괜찮아요? 예. 예. 아, 괜찮으세요? 예. 아, 지금 스님이 나 달라고. 굿굿.
네. 또 뭐 갖고 나오셨어요? 제가 이제 평소에 네. 즐겨 입었던 제 후드. 아. 네. 또 스타가 직접 입었던 옷. 근데 스타의 애작품. 아니 근데 아 지금 좀 애매.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? 이거 이게 아, 이게 산에 오면 산에 오면 재밌어요. 근데 이거는 애장품이라고 보기에는 네. 이게 집에서 이제 안 쓰는 거 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이게 예.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아 이거 좀 아니 자기야. 야 조남지대야. 야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세요? 바이바. 예. 아 저희가 저 네네. 지금 이렇게 손 들고 드리는 거 아니고 여기가 지금 알뜰장터가 아니에요. 네네네. 좋습니다. 이게 네네. 책하고 네. 저희 같은 애장품은 네. 오늘 만나는 시민 여러분께 어. 저희가 저 이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우리 조남지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네. 조남지대였습니다. 네. 아 저기 두 분 인사도 아직 그 안 마셨어요. 네. 아 첫 라이브라 지금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. 지금까지 조남지대 합시다. 거기 지금 어디야? 보고 싶다 미치게 네가 어... 자 여기서 스톱하시면 그대로 100만원이고요 네. 한 번 더 도전하시면 200만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시면 100만원 도 사라져요. 아. 그냥 가는 게 예? 고. 아, 고. 고. 아니 근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 문제 말던 이제 우리 아들 다 하려나. 야 엄청 부담될 시간인데? 뭐 100만 원이야. 아니 100만 원이에요. 아니 상관없어. 내가 이거 해서 벌은 문제야. 상관없어. 야, 야 어머님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 부담감. 자 You kiss? Yes. Yes. 오, 아, 와 마무리해. 야, 마무리해. 더불어. 야 어머님이. 야. 자 모르겠다. 역대 최장 기록. 자 역대 아. 최장 기록입니다.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는데. 그러니까요. 자 최근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 선수는 4시간 57분이라는 역대 윈블던 결승전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하면서 이 대회에서 다섯 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요. 세르비아 출신으로 무결점 플레이어라 불리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? 아, 이게... 주관식인가요? 네. 대전에 와서 세르비아 아... 문제가 그러니까요. 자, 어머님도 얼굴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긴 하잖아요. 어머님도 얼굴이 조금 약간 아까보다 좀 어두워지셨습니다. 5 4 3 기억이 안 나네. 2 네. 1 모르겠습니다. 자, 정답은 조코비치입니다. 아, 제 테니스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아, 노박 조코비치. 네. 좋습니다. 자 그러나 네.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자기 백에서 네. 상품이 또 있거든요. 주시면. 네. 한번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를 좀 좋은 선물로 해주세요. 아 진짜 좋은 거 하나 좀. 제가 요즘 아 제 손에 와서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. 아, 잠시만. 네. 이쪽으로 한번. 네. 제가 우리 조세비 한번. 다시 네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 다른 걸로요?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니요.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. 빨간색? 네, 그렇구나. 엄마 말 진짜 잘 듣는, 야. 엄마 말을 진짜 잘 듣네요. 자, 빨간색!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처음엔 이걸 선택하셨는데? 그렇죠. 요건 이제 선택 안 하신 거고. 어, 이 가게에 필요한 거야. 뭐예요? 블렌더 믹서기! 야, 이거는 진짜 너무 이 가게에 딱 필요해. 네. 자, 신선한 스무디를 만들어주는 진공 블렌더! 야, 야 이거 잘 나왔다. 어머니는 여기서 뭐 수박 주스든 뭐 시원한 거 여름 정도인데 아, 아 좋은 거 나왔어요. 아 좋네요. 어 뭐야? 어 누구셔요? 와 나 지금 소름 돋아. 왜요? 왜요? 설마? 와 나 깜짝 놀랐어요. 와 나 진짜 소름이 돋아. 조남지대 세트 와. 야. 와 이게 있었어. 그게 뭐죠? 이게 너는 정말 바보야 나 같은 남자 몰라 나는 몰라 네 감사드립니다. 자 우리 그룹 조남지대였습니다. 또 스타가 직접 입었던 옷을 근데 스타의 애장품. 아니 근데 이거는 애장품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조남지대 세트 와 자기야 이게 그 이게 지금 너론 지가 몇 주 이게 와, 있었구나. 아니, 나는 이거 왜 안 넣지? 이거 왜 안 넣지? 한간에는 우리 제작진 아. 막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연예인들 두 사람이 준 건데 그걸 그렇게 거기다 안 넣어놓냐.
보셨죠? 야 근데 형이 딱한테 나 요즘 기운이 별로 안 좋았어. 야 이걸 교체하셨네. 와 이게 이걸,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거야. 와 이거를 야 근데 내가 이걸 난 다시 또 안으로 집어넣었네. 야 자 조남지대 세트는 아직도 이 안에 있습니다. 야 어우 자 우리 블렌더 예. 아 예.